교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동생 돈 뺏어서 형님 누나한테 준다. 형님 누나가 동생 돈을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고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육감님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저는 반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초중고 교육하고 고등교육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견해차가 다르더라도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건 교육자로서 교육을 책임진 분들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올해 내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22%나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에 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모두가 국가 채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최대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학급당 운영비를 1억 원씩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재정입니까? 어느 한쪽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0세기 대학이 21세기 대학생을 가리킨다. 이럴 정도로 지금 대학의 현실이 엄청나게 지금 열악한데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국가의 재정 전략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그 자기 기득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일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